너무 순식간에 보니까. 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순식간에 불이 붙기 때문에 0.5초 이상 불을 대고 있으면 안 돼요. 주문한 생강 종자가 도착했습니다. 하종시 4월 중순에서 5월 상순 사이에 하며 심는 시기가 지나치게 빠르면 저온으로 인해 싹트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늦으면 부패할 우려가 있어 적게 심을 수 있도록 온도를 체크해주세요. 25도에서 35도가 최고 좋습니다. 싹 틔우는 방법은 씨생강이 마르지 않게 비닐이나 축축한 거적으로 덮어두면 2주일 정도 지나면 싹이 올라옵니다. 싹의 길이가 길면 파종시 부러질 수 있으니 2-3cm 정도 튀어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예, 지금 싹은 나오진 않았는데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것들은 예, 나온 것도 있고요. 이렇게 싹이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에 싹이 두세 개 정도 나오게 해야 되니까 이걸 통째로 심는 것이 아니라 몇 개로 나눠서 심어야 되겠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짚으로 하는데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자, 나눠서 심기 전에 그리고 예, 그늘에 살짝 말려서 예, 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심으면 이 세균이 침투해서 금방 부패할 수 있거든요. 예, 이것을 말려서 살짝 소독을 해서 예, 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실에서 생강을 좀 싹 틔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습도를 맞춰주고 온도를 맞춰주면 싹이 빨리 난다고 하니까요. 온실 안에서 싹이 잘 날 수 있도록 습도를 네, 맞춰주고 싹을 한번 짧게나마 뭐 길게는 안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노지보다는 한밤중에 기온이 온실이 높으니까 그래도 한번 네, 보겠습니다. 종이를 깔아주는 건 습도를 예, 유지하기 위해서 종이를 깔고 예, 2층으로 놓는 겁니다. 습도가 관건이니까요. 상자가 충분히 물에 적게 해서 예, 쌍눈 나는 거 보고 그리고 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팁입니다. 며칠 동안 생강을 상자에다가 수분을 가득 채워서 뒀는데요. 아, 싹이 얼마나 났는지 보겠습니다. 아, 이제 심을 때가 됐네요. 예, 싹이 아주 잘 났습니다. 예, 싹이 잘 나서 이제 봄밭에 옮겨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심을 곳은 이곳인데요. 아, 위에 식물을 심어서 아래에 약간 한 반 그늘이 지게끔 환경을 좀 만들었습니다. 자, 이곳에다 심어서 이곳에 생강을 심어서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비닐을 씌운 곳에다 심을 건데요. 보통 생강을 심는 분들이 비닐 위에다 심지 않고 예, 짚을 덮어서 제초 작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풀이 잘 올라오지 않게 저는 심고 비닐을 씌워서 심고 싹이 올라올 때쯤 점점점 비닐을 넓게 넓게 찢어서 옆으로 번져나가는 생강에 싹이 잘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심을 때는 싹난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아주 예, 깊지 않고 얕게 심힙니다. 싹만 살짝 덮이게. 예. 싹만 살짝 나오게 살짝 심습니다. 아주 얇게 덮어줍니다. 예, 싹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예, 여기 지금 한 싹이 두 개 정도, 많게는 세 개 정도 올라왔는데요. 예. 살짝 덮이게 심습니다. 살짝 덮이게. 싹이 위로 올라오게. 예. 자, 생강을 심기 위해서 밭은 한
한 달 전쯤에 준비를 해놨고요. 아, 그래서 지금 땅을 파보면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걸음 놓고, 예, 굉장히 촉촉하고 부드럽게 잘 되어 있고요. 예. 한겨울이나 봄에 생강청을 만들어서 먹으면 좋잖아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심어보는 건데요. 올해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저한테 맞는 환경에 맞게 심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 거름을 알칼리성 중심으로 내고, 그 다음에 비닐을 씌워서 땅을 이제 좀 미생물이 좀 살 수 있도록 살린 다음에, 수분은 이 안에 보면, 예, 뭐가 있냐면, 예, 분수호수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렇게, 예, 이게 분수호수인데요. 예, 분수호수를 설치해 놔서 안쪽에서 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심을 때는, 예, 싹 부분이 약간 위로 오게 해서, 예, 아주 얕게 묻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 넓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싹이 옆으로 나갈 텐데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계속 비닐을 넓게 찢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바로 위에, 지금 비닐 위에는 상추를 심었습니다. 오크 상추하고 가지를 심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생강이 약간 반 그늘에서 잘 자라더라고요. 직사광선보다는. 그래서 반 그늘이 되게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는 생강을 심고 위층에는 상추와 가지, 그 다음에 토마토 이렇게 심어서 식물 아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재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생강을 다 심었습니다. 자, 생강을 다 심었는데, 예, 이렇게 심은 자리가 비닐이 펄럭거리면서 새싹 올라오는 걸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터치럼프로, 자, 이렇게 펄럭거리는 비닐이, 예, 새싹 올라오는 걸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런 식으로 가스 터치럼프를 이용해서, 예, 해주면 됩니다. 예, 불알 염려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금방 불이 붙어요. 금방 불이 붙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순식간에 불이 붙어요. 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순식간에 불이 붙기 때문에 0.5초 이상 불을 대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심었습니다. 이제 계속 크는 대로 넓혀줘야 되겠죠. 위에는, 예, 토마토와 상추, 그리고 아래는 생강,